안녕하세요, 옥전의 집입니다. 자, 오늘은 마돈을 타실 때 SL 시리즈와 SLR 시리즈가 핸들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SLR처럼 핸들바를 일체형으로 쓰면 선이 아예 보이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SLR처럼 탈수 있는 마돈을 만들 수가 있어서 오늘은 그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품은 들어가는 부품이 이제 스페이서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핸들바가 있습니다. 핸들바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이제 마돈 7세대 전용 핸들바인데요. 이 핸들바 같은 경우는 자전거 사이즈에 맞게끔 핸들바의 길이, 드롭의 길이, 이런 거, 스템의 길이 이런 거를 맞춰서 주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주문할 때 자전거 사이즈에 맞춰서 주문을 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하고요. 지금 조금 아쉬운 상황은 트랙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3월 11일은 돼야지 다른 부품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매장에는 지금 총한 3대 분량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있어서 마돈은 3대까지는 업그레이드를 진행시켜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어느 정도 비용이 추가되는지, 핸들바를 교체한 것과 교체하지 않은 자전거의 모습이 어느 정도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템, 원래 기존에 있던 스템을 제거하고요. 이렇게 빼주고, 이 부품을 바꿔줘야 돼요. 이 밑에 있는 이 스페이서, 탑캡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품이 마돈 SLR에 들어가는 핸들바와 이 부품이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SL에만 사용이 가능한 부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껴져 있던 RCS 스템과 호환이 되는 거라서 얘를 빼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선이 요거랑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빼내기 위해서는 요 브레이크 선두 개를 일단 빼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레버에 감겨있는 바테이프를 제거하고 이 선을 빼내서 다시 브레이크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바테이프를 다 풀었고요. 요 핸들바에 달려있는 레버, 브레이크 선을 뽑기 위해서는 요 8mm 스패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8mm 스패너로 요 부분을 이렇게 풀러서 요 부분을 풀러줘요. 이렇게 풀면은 레버를 이렇게 빼고요. 레버를 이렇게 떼주고, 그리고 이렇게 선. 이게 올리브링이랑 브레이크 선과 브레이크를 연결해주는 방법인데, 요거를 커팅하지 않으면 얘가 이 핸들바 안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커팅을 해주고, 부품을 빼낸 다음에 요것도 인터널 방식의 핸들바이기 때문에 요 선을 안쪽으로 빼서 핸들바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쪽도 한번 하고 핸들바를 뺀 모습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돈 SL6의 순정 핸들바를 뺐어요. 이것도 카본 핸들바고요, RSL 핸들바고요, 에어로 핸들바입니다. 인터널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핸들바도 많이들 사용하시거든요. 이 핸들바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새 차에서 분리해낸 거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탑캡도 빼내고요. 보시면은 모양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게 SL6용이고 이게 SLR용인데요. 모양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스페이서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바꿔줘야 합니다.
마드원 핸들바는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작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틈이 엄청 작아서 얘를 이제 억지로 쑤셔넣다 보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하는 공구를 써야 합니다. 요 공구를 써줘야 하는데 이 공구는 이제 선이 안에서 들어갔을 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공구고 자석을 이용해서 이 선을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끝부분에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하니까 자석을 이쪽 통과시켜주고 또 여기다 갖다 붙죠. 지금 여기 있다는 거니까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잡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빼내면 돼요. 그래서 이 선을 이제 쭉 잡아당기면 브레이크 선이 이제 따라서 들어오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풀러서 이 선을 이렇게 살려놓으면 돼요. 두 쪽 다 하고 다시 한번 또 마무리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모두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모델이 마돈 SL6 순정, 아래에 있는 모델이 마돈 SL6 핸들바 교체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52 사이즈고요. 레드 컬러고요. 판매 가격은 755만원인데 이 녀석은 핸들바를 교체하면서 여러 파츠들이 조금 추가된 게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올라가긴 하지만 그만큼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탈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바테입을 일부러 감아놓지 않았습니다. 이왕 감을 거 손님분들께서 원하시는 바테입으로 감아드리기 위해서 감아놓지 않았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여기가 아닐까. 와, 딱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볼트가 보이지 않는 모습, 그리고 이 핸들바가 인터널 방식이 되면서 선이 보이지 않는 모습, 기존의 모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존의 핸들바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녀석도 충분히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핸들바가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나 내가 보았을 때 완벽한 마돈의 모습으로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딱 세 대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3월 11일 이후에 할 수 있는데 먼저 출고하고 핸들바가 들어오면 입고시켜 주셔서 하루 정도를 맡겨주시면 저희가 작업을 바로 해서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세 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mething from nothing.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